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통신 대기업 그래서 이제 한 8년, 9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올해 4월에 이제 퇴사하고서 지금 이제 도시원 사업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전 원장입니다. 통신 대기업이면은 뭐 우리나라에 얼마 없잖아요. 아 그쵸. 이게 사실 뻔하죠. 뭐 3개 중에 하나인데 노골적으로 어딘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처음에 입사할 때 이제 입사 동기들이잖아요. 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안에 반 정도? 어떻게 좋은 회사 같은데 그리고 대기업인데 네. 그만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돈이죠. 돈 대기업 다니면 사실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회사 다니는 걸로 이제 부자 되기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퇴사를 결심한 게 사실은 이제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였어요. 집도 제가 이제 그때 25평짜리 방 두 칸짜리 집을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화장실도 한 개였어요. 또 딸이고 하니까 불편할 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좀 25평에서 32평으로 이동을 하자 해서 좀 알아보니까 추가로 또 한 뭐 2, 3억 대출도 받아야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는 자동으로 회사 생활이 한 10년은 딱 고정된 것 같았어요. 이미 이제 한 10년 가까이 다니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회사는 계속 다녀야겠구나 다른 거를 좀 하기 어렵겠구나. 일단 집 사가지고 대출 갚으면은 그러다가 퇴사를 할 것 같은 딱 그런 그림이었어요. 저는 되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가 내가 전문성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 약간 이런 부분도 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키워가지고 이제 뭐 가령 뭐 내가 이제 뭐 임원이나 이렇게 뭐 부장되는 세크탈이 그것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희박해요. 쉽지 않죠. 회사에서 내가 성공을 못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부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딱 그래요. 제가 만약에 사원들이잖아요. 내 5년, 10년 뒤는 그 회사의 차장님이나 부장님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뭐 직급 상관없이 집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시고 노후 문제도 차장 이상 대신하면은 뭐 퇴직하면 뭐 하지 약간 그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갑자기 이제 무슨 뭐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사실은 누구도 부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소소한 부자는 될 수 있었지만 큰 부자는 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직원 같은 그렇죠. 이게 네, 대기업 그런데 가는 분들 자체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고는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만약에 누가 이제 이직한다 한다거나 퇴사하고서 뭐 그런 자영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막 되게 걱정이 됐어요. 와, 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막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회사 밖이 지옥이라고. 근데 회사 밖이 지옥이라는 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데뷔 안 하고서 정년까지 다니다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내가 갑자기 그때 이제 준비 없이 막 프랜차이즈를 한다거나 자영업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거의 뭐 고등학교 때부터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전공해가지고 학점이나 스펙 만들고서 그러니까 그 엄청 오랜 기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그래도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 솔직히 또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또 이제 회사를 그렇게 그만둘 수도 없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 노력이 반에 반만 해가지고 밖에 이제 회사 밖에서 다른 걸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여전히 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나와가지고 다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 다닐 때는 되게 생각이 되게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 회사 월급으로 뭐 재테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 다니면은 어떤 경험금지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걸 도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족쇄가 되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몰래 뭐 다른 것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엄청 많죠. 뭐. 근데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가령 이제 뭐 온라인 판매라든지 되게 소소하게는 그냥 뭐 이제 블로그 체험단 이런 것들은 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가 되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건 약간 처음에 제가 약간 충격받았던 게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저희 업종으로는 무조건 이제 현장 쪽으로 배영이 나요. 처음 이제 신입사원 때. 근데 현장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대리점이나 이제 이런 데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지사 개념인데 거기 하면 그냥 아침에 이제 국민체조가 이런 거 같이 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신입사원 앞에 나가서 같이 아까 그만하게 했거든요. 구경 붙이면서. 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구호 잘 안 외치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잘 안 한 것 같은데,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문화도 좀 있었고. 내가 되게 큰 회사인데 그런 건 이제 또. 아, 근데 이제 그 지역적인 문화가 있는 거죠. 가령 제가 인천 출신인데 뭐 인천 뭐 1등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약간 그런 이제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런 문화를 상상도 못 하죠. 진짜로 어디 TV 보고 갔잖아요. 그럼 대기업 퇴사하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이제 회사 다닐 때는 그 회사 그 다니는 같이 뭐 동료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 나가서 힘든 사람 얘기 많이 해요. 저거 봐라. 회사 나가면은 뭐 이제 뭐 사업한다고 나갔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 서로 위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한다고 하면 야, 저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왜 좋은 회사를 벅차고 나가서? 근데 나오면은 근데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어쨌든 대기업 가기 위한 스펙을 만드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분야에 있어도 곧장 해요. 다들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하고 싶다. 직장 다니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이나 막 전자책 쓰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는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얼굴 대놓고 하기가. 근데 나오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자유롭고. 회사 밖에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회사 안에서도 지옥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막 내가 아 너무 회사는 게 안 맞는다 안 맞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서 뭐 하는 게 되게 무섭다 부럽다 이러면은 그래도 그것도 약간 진심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회사를 어디 들어가면은 보통 진짜 한 20년 넘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대학 준비를 하면 그냥 나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준비 잘 하시고 약간 이런 느낌? 저는 훨씬 만족하고 나와서 물론 제가 이제 사업이 막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회사 있을 때보다 훨씬 지금 더 이렇게 텐션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대기업 퇴사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